따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. 따님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. 따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. 따님에게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. 혐의를 인정하십니까? 혐의 여전히 부인하시나요? 네티즌들 왜 고소하셨어요? 대부분은 그 구속이 됐지만 이 친모는 정신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불구속이 됐는데, 그리고 이제 이 고소한 사건을 합의를 보자고, 인당 200만 원의 합의를 보자고 한답니다. 이게 무슨 반성하는 태도고, 이게 무슨 심신미약입니까? 이거는 자기의 그 악랄한 범죄를 공분을 일으켜서 포스팅한 사람들을 자기가 그 합의금 장사를 하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? 어쩌면 이렇게 뻔뻔합니까?